네, 2018 KPMA 시상식에 이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네. 네, 오늘 많은 분들과 같이 함께 무대를 하실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네, KPMA가 이제 첫 회거든요. 첫 번째, 첫 회에 또 첫 본식에 또 무대를 올라가시는데 특별한 무대, 어떤 무대에 또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? 네. 저희가 여름에 앨범 냈던 이제 파워 무대와 이번 RBB 수록곡인 버터플라이를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. 네, 기대가, 말씀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데, 우리 2018년 레드벨벳은 잊지 못한 한 해가 되었을 것 같은데, 내년도 2019년 우리 활동 계획을 또 얘기를 해주시죠. 네. 네, 연말이 지나고 2019년 초부터 저희 레드벨벳이 일본 투어랑 미주 투어를 돌아요. 네, 그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해외 활동도 기대를 해주고, 마지막 우리 레벨업 팬분들에게 또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? 네. 네, 저희 항상 레드벨벳을 응원해주고 예뻐해주는 레벨업 라비도 고마워요. 2018년 고마워서 많았어요. 2019년도 화이팅. 아, 고마운 포즈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. 잠시 뒤에 또 본식에서 무대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레드벨벳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. 이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고요. 잠시 뒤 또 본식에서는 어떤 무대를 즐겨 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